6에 의한 divisibility 테스트입니다. 6에 의해서 어떤 숫자 ABC로 구성되어 있는 ABC라고 해야 되겠죠. 이 숫자가 divisible 한지 여부를 판명하는 것은 2와 3에 의해서 divisible 한지에 대한 테스트가 둘 다 hold, 즉 둘 다 적용되어야 된단 말이죠. hold라고 하는 말은 적용된다, 가진다, 갖는다라는 의미 외에도 적용된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. 자, 이것을 이러한 사실을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.